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예고해드렸죠? SK증권 이슬센터의 김영우 이사를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몇 년 만이죠? 몇 개월 만이죠, 참? 올 초에? 아니, 작년에 나오고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랬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서 제가 원래 우리 김 이사님을 IT 쪽에 워낙 이제 정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 섭외를 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나와달라 했는데 워낙에 바쁜 일들도 많으시고 또 대기업들하고 또 일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시간을 못 내셨는데 이제 좀 자주 좀 뵙겠습니다. 아, 네. 네. 자, 들어가 보는데 아까 시황 시간에도 삼성전자 버라이온 통신장비 8조 네. 어간 수주 공시가 아침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난해 같은 예. 경우에 이제 그 통신 장비 시장에서 이제 물론 이제 이건 특정 시장 조사 기관 자료이긴 하지만 네. 삼성전자 마켓 쉐어를 뭐 상반기에는 한 6.5%,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이제 좀 되게 낮게 나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장비 쪽에서 네. 근데 네. 지난해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죠. 이제 뭐 노키아의 5G 통신 장비에 문제가 있다더라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이 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노키아의 통신 장비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22에서 25% 정도 마켓 쉐어로 왔다 갔다 하던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예. 지난해 실제로도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수주가 늘어나면서 예. 노키아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예. 이 5G 투자라는 게 한국이 굉장히 선도적인 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증명된 그림이 일단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G 장비에서 1등은 중국이 제일 많이 깔았으니까 1위는 예. 화웨이가 되는 거죠. 예. 마켓 쉐어가 이것도 이제 시장 조사 기간 숫자를 따져 보면 이제 35.7% 예. 중국이 많이 해서 그렇죠. 네. 그다음이 이제 에릭슨이 있습니다. 이제 에릭슨이 이제 한 23.4% 정도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한 16% 정도가 보면 이제 노키아가 되고 삼성전자가 이제 13.2%라고 나와 있는데 예. 여기서 재밌는 건 그럼 앞으로 이 빈자리는 어떻게 될 거냐. 예. 일단 노키아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대신해서 들어간 데가 삼성전자죠. 그럼 일단 노키아가 마켓쉐어가 16%였는데 그중에서 미국 마켓쉐어를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상당히 뺏긴다라 그러면 네. 일단 삼성전자 마켓쉐어는 10%는 뭐 더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 5-6% 정도 왜냐하면 에릭슨하고 나눠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노키아는 미국에서 왜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게 갑자기 3G, 4G, 5G 기술이 또 축적이 쫙 돼야 되는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미국에서 노키아를 싫어하냐 이거. 근데 이제 이건 사실 통신 장비상에 좀 에러가 많다는 평이 예. 국내에서도 나오면서 그걸 성공적으로 네. 삼성전자가 메이크업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에릭슨하고 삼성전자 일단 호재가 되는 게 분명하고요. 네. 그다음에 비록 중국이 5G 투자를 더 세게 해서 이제 뭐 35.7%이긴 하지만 네. 지난해에도 그 이 화웨이의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기본적으로 이제 30%대 정도 예. 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중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아직 결정하지 못한 중동 지역이나 유럽에서 예. 화웨이를 배제하는 그림 내지는 축소하는 그림이 나오면 10%씩만 뛰어서 온다고 해도 삼성전자는 13 더하기 노키아 것만 해도 5에다가 5, 여기 이제 10. 10% 갖고 오면은 갑자기 20% 후반까지 28. 올라가는 예. 충분히 그런 식으로 좋아질 와.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그리고 이 5G 투자가 금년도에 생각보다 글로벌하게는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네. 세지 않은 이유는요. 미국에서는 5G 폰이 이제 아이폰 기준으로는 최초로 5G 폰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일단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고 유럽에서는 5G를 놓을까 말까 할 때 고민되는 게 4G 통신 장비가 기본적으로는 화웨이 걸 많이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G, 5G를 같이 커버하는 이제 넌 스탠드얼론 NSA 방식이란 걸 하게 되면은 화웨이 걸 지금 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리면 스탠드얼론 방식이라고 네. 5G 통신만 따로 하는 이제 기지국을 놔버리면은 예. 4G랑 상관없이 놀 수가 있는데 아하. 아직 화웨이와 헤어질지 안 헤어질지도 영국을 제외하고서는 결정이 영국은 선언했죠. 네. 트럼프가 하도 그러니까 영국은 그쵸. 선언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미묘한 타이밍이라 예. 지난달 말 이달 초에 왕이 외교부장이 지금 보면 이제 유럽의 5개국을 순방했어요. 쭉 돌았죠. 그렇죠. 예. 딱 그 순방하면서 이제 뭘 하고 싶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랑 적대적인 관계를 왜 가질라 그러느냐 하면서 이제 뭐 당연히 외교적인 얘기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5개 나라가 첫 번째가 이탈리아.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이 다섯 개 국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이탈리아는 중국의 이제 일대일로 관련돼서 서유럽의 중심 기지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관광하고 농업이 중요하니까 철도를 놓게 되면 우리가 사람 보내주겠다.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고. 예. 프랑스랑 독일은 이쪽을 설득해야지 사실은 화웨이도 살릴 수 있고 외교 관계도 EU랑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갔었는데 이번 조금 뭐 성과가 약간 부진했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네덜란드는 왜 갔느냐라고 하면 네덜란드에 ASML이 있죠. 아, 장비.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노광장비. 중에서 네. 노광 장비 중에 특히 최고죠. EUV 관련된 거는 이제 연구하는 업체조차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공급을 안 하고 있죠,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가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은 생각보다 또 재밌습니다. 그 스웨덴이 그 중국하고 관계가 은근히 좀 깊은데요. 그 자동차도 볼보 그 지리 자동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중국에서 지금 네. 이제 시범 운행하고 있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예. 택시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볼보고. 네, 그것도 이제 볼보 자동차를 쓰고 있고. 지금 보면 앞으로 이제 이 배터리 예. 쪽에서 그 유럽에서 이제 더 이상 아시안 회사들한테 주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보자라고 예.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 회사는 어디냐면 놀스볼트라고 그것도 북부에 이제 볼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스웨덴에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스웨덴하고 잘하면 사실은 북유럽만 좋은 게 아니라 자동차 쪽과 자동차형 전지 쪽에서도 사실은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섯 국가를 순방한 거는 나름대로 전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 역시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배제하지 네. 말아달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이 소프트 파워가 예. 좋았으면은 좀 더 부드럽게 뭐 좀 미국 쪽으로 가지 않겠냐 얘기도 있지만 이거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G, 5G 통신 장비를 같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큰 변화다. 네, 왜냐하면 이제 5G 장비만 깔면 모르겠는데 예. 화웨이 장비를 4G를 걷어내고서 다시 까는 거는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1, 2년 이대로 뭉개면 네. 그때는 NSA 방식이 아니라 5G 단독 기지국인 이제 스탠드 얼론 방식이 되면은 네. 이러면 사실은 화웨이가 5G 시장에서는 유럽에서 시간을 질질 끌수록 불리해지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화웨이는 사실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을 내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더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그럼 스탠드 얼론 방식은 또 누가 좋으냐라고 하면 화웨이를 배제하고 나면 그것도 역시 두 회사로 좁혀요. 에릭슨과 삼성전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좀 세게 보면은 사실은 양강 구도로 갈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이 기술력이란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론 화웨이가 뭐 중국 내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켓 시어가 높은 건 인정. 네. 근데 노키아, 에릭슨이 삼성전자보다 마켓 시어가 많았다는 거는 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들이 뭔가 더 기술적인 우위나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유럽 업체이기 때문에. 네. 유럽 시장. 그럼요. 유럽 시장에서는 거기가. 그리고 이제 그 3G하고 4G 쪽에서는 사실은 좀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네. 4G 투자한 이후에 실제로는 이 투자비에 대비해서 예. 통신업체가 벌어들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투자 여력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 경제 성장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망 중립성 때문에 특별하게 수익성을 거두는 것도 없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괜히 투자만 너무 빨리 하지 말고 네. 투자를 천천히 가더라도 이제 수익성 위주로 가자. 삼성은요? 삼성은 그러면 전략적으로 그쪽에 삼성은 그때는 했나? 사실 뭐 유럽 시장에서 별 볼 일 없었고 미국 예. 시장에서도 별 볼 일 없었고 그다음에 가격대 성능비로는 화웨이가 원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사실은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도 보면은 이 5G 관련돼서 특허나 이 기술력이 누가 제일 좋으냐? 원탑이 사실은 화웨이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에릭슨. 근데 4위 정도에 뭐가 있냐면 하이실리콘이 들어가요. 아. 화웨이의 자회사, 예. 반도체 하는 회사가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화웨이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이실리콘을 같이 죽여야지 중국의 5G를 어차피 전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5G랑 인공지능 연결을 시키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인공지능으로 연결시키는 특허가 은근슬쩍 하이실리콘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유럽에서도 5G가 망을 놓게 되면 예. 망만 놓는 게 아니라 어허. 그럼 이제 앞으로 뭐 엣지 컴퓨팅도 한다. 뭐 네트워크 관련돼서 뭐 많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젝트를 할 때 네. 화웨이의 반도체를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뭐 악셀러레이터나 이런 걸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원천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ET 워라는 용어들을 쓰더군요. 그 개념이 뭡니까? 아, 네. 이게 사실 좀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서 예. 이제 얘기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간단히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우리가 뭐 GPU 얘기도 하고 뭐 에이징 얘기도 하고 있고 뭐 구글이 만든 TPU나 이제 이런 그렇죠. 것들도 많은 제품들을 얘기하는데 예. 그 제품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인공지능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설계하는 업체들이 기본적으로는 예.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될 거고 예. 그걸 만들어주는 업체들은 파운드리 업체들이 될 텐데 TSMC 같은 데죠. 근데 그 인공지능 그 반도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면서 이제 10단에 등극하시고 이제 소위 이제 바둑의 신이 되신 거는 알겠는데 예. 근데 우리는 새끼 먹고 일하는 거를 그럼 걔들은 얼마나 필요했을까? 뭐 어마어마한 거의 전력. 뭐, 예,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 건데 인공지능은 예. always on 언제나 켜져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이런 때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스마트폰이 우리는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리야 그러면 갑자기 시리가 알아듣듯이 알고 보면 최소한의 기능은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저전력을 만들까라고 하면은 작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작게 만들 때 이제 이 트랜지스터 구조를 이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 그래가지고 아하. FET, PET이라는 거를 쓰는데 네. 옛날에는 사실은 이게 여기가 소스고 여기가 드레인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여기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건데 크게 만들 때에는 그냥 이렇게 넓으니까 그냥 전류 끊었다 말았다 이 스위치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꾸 좁아져요. 네. 자꾸 작아져요. 네. 그럼 사실은 이게 너무 가까우니까 전류가 흘러버릴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럼 이 스위칭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데 옛날에는 이 두 개를 그냥 막아. 그래서 그걸 문을 여닫는다 그래서 그걸 게이트라고 불렀어요. 아, 예. 그래서 그 게이트로 막아주면 되는데 전에는 야 이거 그만 가 이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너무 미세한 전류라도 흐르면 작동이 돼버리니까 이제 세 군데서 막아요. 절대 전류가 흐르지 마라. 네. 그걸 갖다가 이게 이제 위에 하나 옆에 하나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 상어 지느러미 모양이라 그래서 이거를 트라이 게이트라고도 부르고 샥스 핀해서 핀펫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3나노, 2나노 이렇게 가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게이트를 이제 네 개로 만들어 버려요. 예.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지금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꿈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매년 가고 있는 그림인데 이 누설 전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 이 게이트를 이제 야, 하나로 안 되겠다. 세 개로 해. 이제 그것도 안 되겠어. 네 개로 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지금 보면은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나는 3나노, 2나노로 쭉 갈 거야 컨셉으로 네. 얘기를 했었고 삼성전자는 아니야. 이거는 3나노까지 가면 되는 거고 그 뒤에는 전류가 확실하게 못 들어가도록 요 게이트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해. 예. 그래서 이게 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펫에서 이 누설 전류를 막아주기 위해서 게이트를 3개 쓸 거냐 4개 쓸 거냐의 전쟁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3나노 2나노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은 3나노에서 이 게이트 조절을 잘해서 구조를 바꿔서 사실 전력을 더 저전력을 구현할 거냐 가지고서 싸움이 나게 된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업체들 간의 싸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구와 네. 누가 대표적인?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삼국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삼국지가 되는 거고요. 예. 가장 큰 사실 원래 이제 뭐 이제 가장 강성했던 국가는 어디였을까? 뭐 사실 당연히 인텔이 되겠죠. 네. 뭐 인텔이 기본적으로는 이 게이트가 하나, 이제 전류를 제어하는 게이트가 하나였었던 시절에서 아니야. 우리가 이제 22나노가 가면서 이걸로는 안 돼 하면서 게이트를 세 개로 늘리면서 네. 트라이 게이트 14나노부터 그를 핀펫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너희와 달라를 선언을 했었는데. 네. 근데 그때 나왔던 14나노가 아직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14년, 그러니까 13년 말에 발표해서 14년부터 하고 있는 핀펫이 아직도 나오고 예. 있는 그림이고 사실은 내년에도 핀펫이에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야, 3나노부터는 우린 게이트 4개가 필요해. 네. 해가지고 3나노, 2나노를 다 게이트 4개짜리 사방의 게이트다 그래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 그래서 GAA라는 방식을 도입하기를 시작했는데 예. 근데 중간에 또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게이트 올어라운드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나는 핀펫으로 3나노, 2나노로 21년, 22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삼성전자는 아니야, 이젠 진짜 스트럭처가 바뀔 때가 됐어. 나는 3나노를 차라리 두 번 하되 이 게이트 올어라운드 구조를 내년에 한번 세게 바꾸고, 그래서 이게 얼리 버전이고 예. 플러스 버전을 나는 또 할 거야 라고 해서 승부를 보면서 TSMC는 3나노 핀펫, 2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예. 삼성전자는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의 얼리 버전, 그 다음이 또 3나노의 게이트 올어라운드 플러스 버전 예. 그 다음에 인텔은 7나노의 핀펫 버전인데 얼마 전에 손을 들어버려서 손을 들어왔죠. 그래서 거기는 24년에 5나노의 게이트 올어라운드를 가야 되는 그림이니까 갑자기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했었던 종합반도체 업체인 가장 컸던 인텔이 위탁 생산을 맡기게 되는 그림이 그렇군요. 나아버리니까 내가 직접 만들던 애들이 외부에 위탁을 한다.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인텔이다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TSMC는 그냥 지금 얼마만큼이 늘어나느냐, 그냥 전체 매출의 12, 13%가 그냥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딸리는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 지금 보면은 안 그래도 EUV 캐파가 쇼티지를 해가지고 막 뭐 지금 뭐 영업이익률 40%가 넘어가게 예. 이렇게 받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예. 뭐 일부에서는 야 화웨이가 나갔으니까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보면은 쇼티지가 났는데 예. 인텔이 들어와 버리니까 투자를 더 세게 해야 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아주 세게 투자를 해야 되는. 삼성은 그 상황에서 어떤 수혜가 있습니까? 인텔한테 직접 수혜를 받는 거는 최신 공정 적용 제품에선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예. 인텔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핀펫. 그러니까 게이트가 3개짜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3나노까지는 그 사실 그 이 TSMC는 핀펫이고 예. 삼성전자는 4나노까지만 핀펫이니까 편하게 맡길 거면 TSMC에 맡기는 게 그렇겠네요. 좋은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예. EUV 캐파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안 그래도 쇼티지인데 지금 막 물이 막 넘쳐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 낙수 효과는 어디로 올까요? 삼성. 결국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둘밖에 없다. TSMC와 삼성이 있는데 TSMC에 네. 지금 너무 오더가 많은 거지. 아니 뭐 영업이익률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예. 40%가 넘어가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칩 설계만은 팹리스 업체도 영업이익률 40% 넘어가는 그러니까. 거는 무슨 컨텐츠 회사입니까? 잘 없어요. 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업체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데가 TSMC예요. 예. 1위가 인텔 예. 지난해 기준 예. 그다음에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놀랍게도 이제는 파운드리 회사도 이제 반도체 업체 순위에 넣었거든요. 3위. 3위예요, 3위. 근데 영업이익률 40% 나와. 40%가 넘는 거죠.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얼마죠, 대충? 물론 뭐 이제 뭐 20% 되기도 쉽지 않지만 또 업황이 예. 좋으면은 또 사실 더 가기도 하는데 거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좀 좌우를 하다 보니까 근데 보면은 D램은 사실은 40%가 가볍게 넘어가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뭐 다른 쪽에 매출이 많기 때문에 토탈 영업이익률은 높지 않은데 이미 이제 과점화가 돼 있는 D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40% 삼성전자 가격을 움직일 수 어느 정도 움직인다 이거죠. 뭐 충분히 그럴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Fed War라는 것도 결국 인텔, TSMC, 삼성전자의 구도인데 삼성전자는 뭐 이 전쟁에서 지금 우승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혜를 보고 있고 인텔이 폭망이군요. 현재 인텔이 상황으로. 조금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네, 네. TSMC는 좀, 제일 좋고. 뭐 TSMC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데 지금은 아마 자기들도 놀랬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 팻 구조나 이런 게 이제 작게 만들어서 전력을 적게 만드는 반도체를 구현하는데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스크탑이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노트북을 쓸 때 그러면은 후진 인텔 제품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 보니 네. 그럼 설계는 내가 하고 네. 제조는 TSMC 네가 하도록 하여라 네. 라고 하면은 그게 훨씬 저전력의 고성능 이제 CPU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수요가 좀 줄어드는 그림이 또 나오고 그럼 이거는 인텔 거를 사던 그 애플이 TSMC에 맡기니까 이건 인텔만 맡긴 게 아니라 인텔 거를 사다 쓰던 애플도 맡기게 그렇겠네요.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중으로 그쪽 AMD는 포지션이 어떤데요?
AMD는요, 예. 원래는 그냥 종합반도체 회사라 예. 설계하고 제조까지 다 했었는데 예. 회사가 사실은 오랫동안 어려웠잖아요. 예. 어려우면서 이게 헤어져요. 그래서 설계하는 팹리스 부분은 AMD라는 이름으로 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하는 부분은 글로벌 파운드리스라는 이름으로 아. 이제 헤어졌는데 예. 원래는 이제 서로 헤어질 때도 계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이 우리는 절대 배신하지 말자. 우리는 절대 배신하지 말고 혹시 배신한다면 거액의 페널티를 물어라라고 했는데 기술 경쟁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AMD가 돈을 내고 헤어져요. 아, 관계를 끊어버렸군요. 관계를 끊고 누구한테 갔냐면 그게 TSMC한테 갔죠. 아... TSMC가 16나노 공정 때까지는 인텔의 14나노 대비해서 떨어졌고 네. 14나노하고 10나노까지는 공정 경쟁력이 미세화 경쟁력이 예. 사실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았었는데 예. 이 7나노부터 약간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TSMC도 7나노, 삼성전자도 7나노 똑같았고요. 뭐 5나노도 똑같이 불렀죠.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영업이익률 차이가 왜 벌어지느냐. 이제 삼성전자 대비해서 TSMC가 고객 구조도 좋고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이 하이엔드 파운드리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이 제품 주기가 1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뭐 어차피 내년에 쓰는 휴대폰은 또 다른 기술이 적용돼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 6개월 때 제품을 양산을 빨리 하는 쪽이 영업이익률도 확 좋고 그리고 좋은 이제 또 고객들을 차지할 그렇겠네요.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살살살살 늦어지다 보니까 기술 개발 속도가 느리다기보다는 양산 수율 올라가고 고객을 확보할 때 뭐 너희들 좀 더 검증이 돼야지 우리가 줘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스마트폰 대비해서는 좀 덜 민감한 게 아무래도 뭐 GPU가 되거나 CPU가 되니까 IBM이나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은 안 맡길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휴대폰 쪽이 더 많이 되면은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쪽보다는 좋은 소식 들려오는 것들이 이제 IBM이나 엔비디아 같은 쪽에 이제 제품군이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또 저전력 경쟁, 이제 게이트 오로라운드나 이제 이런 경쟁에서 또 더 앞서갈 수가 있다라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뭐 퀄컴이나 이런 쪽에서의 수혜도 더 많이 볼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게 엑시노스가 외판이 많이 돼야 되는데 네. 엑시노스 외판이 지금 그렇게 많이 되진 않잖아요. 외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퀄컴 거를 우리가 사다 쓰고 있는데 그렇죠. 뭐 미디어텍 것도 뭐 맛만 먹으면 사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엑시노스가 정말 좋으면은 예를 들어서 화웨이나 뭐 이런 데들이 뭐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비보 오포 같은 데들도 달라고 할 텐데 한 4, 5년 전쯤에 메이주라는 그 중국 업체를 마지막으로 요즘 사실 그 엑시노스 웹판 그러니까 이 다른 스마트폰 업체한테 판매하는 것들이 지금 좀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데 캡티브에는 안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 내에서도 비중이 막 올라갔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S20이나 이제 노트 20도 보면 아시겠지만 엑시노스 비중이 뭐 생각만큼 그렇게 높지 못한 그림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는 굉장히 부문별로 이제 냉정하게 좀 보는 것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은 지금 그래. 아직까지는 약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닌데 제가 그 닉네임은 잊어버렸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김프로님 이해하십니까? 아이, 저를 너무 이렇게 제가 재미 삼아서 정프로한테 제가 IT를 전혀 모른다고 막 그렇게 까는 거예요. 제가 리포트도 많이 읽고 이해 못 하는데 제가 이해 못 하면 이해 못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섭섭합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 김영호 이사께서 나오시니까 사실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런 이제 공정에 대한 얘기고 이런데 아, 네. 무려 지금 21,200분이 들어와 계세요. 아, 네. 동시 접속자가 아, 네. 유튜브 기준으로만 뭐 다른 거 합치면 3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데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질문 좀 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인텔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텔은 실적은 내년에도 좋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요.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이제 뭐 아이스 레이크도 나오고 뭐 다음 세대도 나오고 하는 건데 예. 그것까지는 원래 10나노로 만들려고 예.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에 뭐 급격한 하락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22년 하반기가 23년도에 예. TSMC와 삼성전자의 공정 경쟁력을 따라갈 예. 수 있으면 제조를 계속해도 되는데. 네. 만약 거기서 떨어지면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예. UMC나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한번 삐끗하니까
못 쫓아갔던 그렇죠. 사례가 있어서 어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수익성 위주로 본다라 그러면 팹리스 쪽으로 가면서 좀 더 많은 제품을 파운드리에 맡길 수도 있다라는 그림이 있어서 인텔이 사상 최초로 공정 경쟁력에서 처진 거를 2년 만에 회복하고 부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단 처짐은 끝나버린다는 거죠. 뭐 일단 AMD 걸 만들어주던 글로벌 파운드리스도 그렇고 UMC도 그렇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뭐 사실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그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한번 우리 한번 1등 해보겠다고 네.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뭐 지난해입니다. 예, 작년에 뭐 선언도 하고 막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인텔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묘하게 맞아떨어져가지고 어쨌든 TSMC가 먼저 선 오다를 봤지만 그게 차고 넘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물론 이제 TSMC가 제가 알기로는 50에서 55% 정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파운드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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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TSMC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게 70% 가겠냐 이거죠. MS가. 네. 그러면 50에서 55% 스테이 시켜놓고 네. 나머지 격차를 상당 부분 삼성전자 따라잡는 그 모습이 앞으로 3, 4년 동안 나오는 모습이라면 네. 삼성전자 이 디램 반도체 그 업황의 상승 주기하고 그게 맞물려 버리면 네.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 제가 이제 사실 그 오늘 이제 좀 긴 보고서를 썼는데 예. 저희는 그 삼성전자의 그 포트폴리오를 저희는 좀 격이 다른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건 뭐 그냥 커버하는 회사라서 그냥 칭찬하는 그림은 아니고. 네. 저는 사실 이 청취자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 언택 이코노미가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우리 구매 행태에서 뭐가 바뀌었을까를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네. 언택 이코노미가 되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으니까 좀 강제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구매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 같으면 예. 미국은 베스트바이, 우리는 하이마트에 가서 주로 누구 얘기를 듣게 되냐? 우리가 찾아가서 있으면은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점원이 오죠. 네, 다가오셔서 열심히 뭔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게 자동차 살 때도 그렇지만 뭐 TV 사고 냉장고 살 때도 처음에 생각한 걸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거기 가서 바뀌어요. 네. 하이마트 가면 그분이 추천하는 걸로 사게 되더라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왜 추천할까요, 그분들이?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예. 팔면은 뭐를 받게 될까를 생각. 인센티브. 그렇죠. 인센티브를 받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언택 뭐 소위 비대면 경제가 되면서 이제 온라인 구매를 하다 보니까 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내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서 그냥 결정을 하는 게 많아지는데. 아,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 당연히 줄어들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마케팅, 직접적인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다라고 예.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뭐 코스트코를 예를 들어서 가는 방문자라도 삼성전자 TV를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이다. 예. 똑같다. 이거 LG 디스플레이 패널이다. LG TV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가격이 훨씬 뭐 20만 원 싼데 이번에 우리가 상품권 행사를 한다. 예. 그러면 코스트코 가거나 월마트 가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 TCL 거 사죠. 그렇죠. 예. 근데 온라인에서 사면 삼성 거 사죠. 그렇죠. 예. 게다가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원래 살려고 했던 것도 있는데 사실 그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마켓셰어가 있는 기업들이 뭐가 좋으냐면은 제품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65인치 500불짜리 TV가 있으면은 네. 삼성전자 TV라면 사볼 만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그게 없어서 못 파는 거죠. 베스트바이에서. 그래서 깜짝 놀랄 이제 TV 판매량을 한국 TV 업체의 마켓셰어가 올라가는 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비대면 경제에서는 브랜드 파워가 있고 구색을 다 갖추고 있는 네. 회사의 매출이 영업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느는군요. 그러면은 판매량도 늘어나는 그림이고 생산량도 많아지고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 영업 이익률이 높아지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마 재밌는 그림이 나오실 거예요. 예. 아마 2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을 보시면서 네. 어떻게 스마트폰 사업부가 저렇게 아니 뭐 판매량도 적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랑은 달라졌기 때문에 일단 영업이익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올라간 부분도 있는 건데 네. 지금 이번 분기는 어떤가요? 이번 분기에는 되게 재밌습니다. 화웨이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예. 화웨이가 지금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많이 유럽이나 이런 남미나 이런 데서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죠. 제품이 안 나와요. 예. 그럼 아이폰 지금 3분기에 못 나오죠? 예. 지금 4분기로 딜레이 됐죠? 그렇죠. 그럼 지금 보면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경쟁사의 경쟁 제품이 있나요? 없네요. 없습니다. 네. 이번 분기에 저는 사실은 굉장히 놀랄 만큼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예. 글로벌 경쟁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ASP가 높은 이제 뭐 노트나 이제 폴드2 같은 것들이 언제 나오고 있느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게다가 언택 이코노미가 있고 지금 우리도 대리점들 다 망한다고 좀 안타깝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하니까 해외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더하겠죠. 그리고 가전이나 TV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상당 부분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언택 이코노미의 파워를 느끼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전 쪽 물론 TV를 포함한 거고 스마트폰 쪽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는 그림인데 네. 내년에 화웨이가 하반기에도 과연 AP나 모뎀 조달이 될 것인가? 그래서 포기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네. 2억 4,500만 대를 팔았던 화웨이가 없어지면 아, 삼성전자 사고 싶어지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보면은 지금 네. 이제 이 디램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으로 삼성전자 실적을 논하는 것은 아하. 지금은 좋지 않은 그림이고 예.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약간 약한 포인트도 있는 게 글로벌 마켓셰어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 시스템 LSI 수주를 네. 포함해서 한 15-16% 정도 왔다 갔다 예. 하고 있는데 네. 절반 정도가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를 만드는 거니까 실제로 마켓셰어가 적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네.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EUV 장비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어차피 누가 전부 보면은 다 부킹을 해놨느냐. 네. 다 TSMC와 삼성전자가 해놓은 거죠. 거기 ASML한테? 그럼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럼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은 당연히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게다가 게이트 오로라운드가 되면은 저전력 구동, 구동전압이 낮다라 그러면 예. 구동전압이 낮다라는 얘기는 배터리 소모가 정말 적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쓰기 아주 최적화가 되는 그림이라서 여기에 대한 그림도 나오는데 디램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지금 나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이게 1분기 말 2분기 때 아 뜨거워 했었거든요. 야 이거 디램 생산 중단되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수급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되게 걱정해서 막 사놨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막상 뭐 이제 재고를 확보한 다음에는 뭐 더 이상 안 사도 될 것 같다. 뭐 글로벌 스마트폰 경기도 나쁘다더라. 이런 것들이 막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디램이 2019년에도 투자를 세게 안 했는데 2020년에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글로벌하게 새로 늘어나는 신규 캐파가 없는 그림인데 이제 내년에 이제 제일 재밌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이제 DDR5의 등장입니다. 그 DDR2, 3, 4, 5 이게 사실은 2012년, 14년, 17년 이렇게 좀 이렇게 점점 주기가 늘어졌는데 마침 이제 지난해 모바일 디램에서 LPDDR5를 시작으로 금년도가 이제 사실 이제 많이 늘겠지 했는데 알고 보면 내년부터 늘어요. 내년부터 21년부터가 서버하고 PC 쪽에서의 DDR5가 늘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한 번씩 이렇게 DDR이 바뀔 때마다 이게 칩 크기가 조금 커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초기 모델에서는 에러 커렉션 코드라 그래서 ECC라는 게 이게 그 칩 옆에 조금 붙어가지고 칩의 면적을 갉아먹어요. 절대 부피가 커지는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대략 이제 내년도에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만약 30%까지 DDR5 비중을 늘리면 칩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디램 캐파의 2% 정도가 늘어요. 감소하는 효과가 줄어요. 왜냐하면 칩 크기가 커지니까 아. 칩이 나오는 개수는 네. 줄어들게 되는 그렇겠네. 모양이 예. 나와서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디램이 터날 가능성도 상당히 이제 높은 그림으로 같이 본다라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낮아지는 그림이 아니라 전부 위로 가는 그림이라는 거를 제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상당히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사실은 이 정성적인 분석이나 이런 건 거의 배제한 상태에서 기술적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독자가 동접자가 계속 늘어요.
그게 제가 이제 느끼는 바 우리 콘텐츠 소비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옛날 같으면 머리에 쥐나요? 아유, 좀 내일 뭐 사라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네. 그런 얘기가 거의 없네요. 잠깐만 쉬었다가 김영우 이사께 제가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잠깐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아파. 또 넘어졌어? 넘어지고 벗겨지고. 아유, 이걸 신어봐. 국가대표 양말을 만드는 곳에서 나왔어. 올댓 부츠 찹쌀 더신. 이제 벗겨지지 않는 찹쌀 더신으로 바꿔보세요. 그저 그런 저가형 실리콘과는 비교 불가. 특허받은 문어발판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되어 땀이 나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출퇴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정말 유용하겠어. 어디서 산다고? 네이버에서 올댓 부츠 찹쌀 더신을 검색하세요. 철학책보다 어려운 보험약관, 여러분 얼마나 확인하고 가입하셨습니까? 내가 가입했던 보험들 중복되진 않는지,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인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보험 지출을 줄이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 인슈업. 보험 전문 설계사가 무료로 여러분의 보험을 꼼꼼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보험 리모델링 전문 기업 인슈업. 1800-7017. 1800-7017. 1대1 무료 상담하세요. 자, SK증권의 김영우 이사와 다시 얘기를 해볼 텐데, 그래서 여쭙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업이익단에서? 네, 일단 저희 추정은 일단 9.7조 정도 보고 있고요. 9조 7천억. 네, 일단 네. 그 정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 이제 9.1조니까 이제 그거보다 좀 높이 잡았는데, 네. 9월 상황에 따라서는 뭐 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저는 스마트폰 사업부 실적이 저희는 굉장히 좋을 걸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판매량이 9월 달이 되게 중요해서 제가 예. 더 공격적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예. 말씀드린 대로 이번 분기가 출하량이 8천만 대에 육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모바일이. 네. 예. 사실은 이 저가 제품들도 야, 그 돈이 되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 중국하고 인도가 어떤 상황이죠?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 네. 뭐 아예 뭐 지금 예? 뭐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생겼는데 이게 뭐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예.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인도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비동맹 세력의 맹주였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 일대일로라는 게 이제 그 왜 이 뭐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 그렇죠. 그래서 뭐 네. 방글라데시부터 파키스탄 이렇게 네. 해서 인도를 감싸는 그림으로 만드니까 인도를 완전 포위해 버리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중국 포위 전략에 인도가 참여하는 그림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구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반대로 인도는 좀 미국보다 오히려 더 세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림도 좀 그렇죠. 있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이제 보급형 제품이라도 예. 마켓시어가 늘어나고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이익은 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가 모델부터 최고가 모델인 노트까지 경쟁 제품이 없는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예. 이번 분기의 실적은 굉장히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한 3.75조 정도로 IM 사업부를 추정하고 있는데 9월 달 상황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희망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가전 쪽은 제가 이제 뭐 한 1.1조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한 6천억대 정도 되고 있으니까 좀 세게 쓴 건데 뭐 마찬가지로 9월 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뭐 충분히 이 언택 이코노미의 이 바뀐 영향을 수혜를. 저는 수혜를 세게 받을 그러니까 수 있지 매출이 늘 뿐더러 매출이 늘었을 때 영업이익 단도 그 비율이 늘어나는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공통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오늘 아침에 리포트 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오신 거니까. 네. 타켓 프라이스가 얼마셨죠? 아, 네, 저는 이제 8만 원 제시했고요. 오, 지금 5만 6천 원 아니에요 지금? 네. 네. 제가 아마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예. 56,500원. 네, 근데 일단 제가 이 서머 파츠 방식으로는 이번에는 사실 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은 일단 네. 그 부분 부분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조금 쉽지 않고 어떤 건 더 빨리 좋아질 수도 있지만 어떤 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그림인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방향성에서 확신한 건 일단 메모리가 좋았을 때가 얼마까지 갔을까라고 했을 때 예. 10년 말 17년 때 딱 그때가 PBR 2배까지 예. 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금년도에 BPS가 거의
4만 원 정도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예. 똑같은 걸 적용해도 이제 그 정도 되는 건데 뭐 앞으로도 물론 거쳐가야 될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금년 뭐 4분기에 디램 가격은 한 번 더 떨어지게 될 건데 그게 폭이 좀 클 수도 있고 뭐 사실 뭐 좀 실망할 수도 있는 그림이지만 역설적으로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삼성전자가 원제트 나노 디램 쪽이 수율이 올라가고 있고 예. 낸드도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삼성전자 128단 수율이 올라가게 되면 예. 전에 92단 하다가 128단을 하게 되면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이론적으로는 한 20% 좋아져야지 되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원가 절감 효과가 딱 나오면서 네. 이건 낸드가 가격이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낸드로 벌어들이는 절대 영업이익 규모는 오히려 않는다. 늘어날 수 있다라는 네. 그림이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줄어드는 거는 뭐 때문에 줄어든다? 디램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디램은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내년 1분기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2분기부터 어차피 턴하는 그림이면은 그때가 이제 바로 포트폴리오가 이제 소위 시너지를 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타켓플라이스가 그 타켓플라이스를 내실 때 그 기한이 6개월이죠. 6개월이죠. 네. 지금 이제 9월 달이니까 10, 11, 12. 내년 1분기 말까지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군요. 뭐 일단 10, 11, 12, 1, 2니까 일단 네. 2월 달까지인데 네. 그때 이제 뭐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냐면은 예. 그 지금은 사실 그 이미지 센서 같은 것도 좀 올해 생각보다 그 수요가 좀 안 좋았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시장 절대 자체가 네. 한 9에서 10% 정도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 판매도 자동차 판매도 사실 줄어들고 했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 시장이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힘들었어요. 네. 사실은 디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디램도 원래 예. 올해 어마어마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예. 근데 내년에는 그럼 회복이 되면 이미지 센서 시장은 계속 나쁠까요?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1위 업체가 지금 이미지 센서 시장이 소니예요. 2등이 삼성전자예요. 네. 근데 소니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한 가지 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이미지 센서가 그렇게까지 하이엔드 제품이 아니라 뭐 200만 화소, 뭐 800만 화소 이럴 때는 8인치 파운드리에서 만들어도 됐거든요. 뭐 사실은 뭐 감가상각 끝난 8인치 펩에서 만드는 예. 거 뭐 지금도 이상하진 않죠. 예. 근데 이게 하이엔드 파운드리로 만들 만한 이제 1억 화소 이상 제품이 나왔는데 4년 뒤 정도 되면은 이 이미지 센서의 화소는 어디까지 갈까? 뭐 4억에서 6억 화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는 그냥 이미지 센서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예. 이미지 센서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 로직 회로가 처리를 못 해요. 왜냐하면은 요렇게 있고 요게 이제 그 이 로직 회로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속도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멀거든요. 네. 근데 데이터가 다 모여야지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미지 센서 밑에 여기다 디램을 박아요. 디램을 박아서 디램이 여기다가 바로 다 쏴주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예. 이미 그런 식으로 소니하고 삼성은 갔는데 삼성전자는 디램 메이커예요. 그럼 여기 있는 디램은 누가 넣으면 되죠? 삼성전자가 넣으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선물을 더 얻었어요. 디램이 20나노 뭐 이런 공정들 지금 뭐 원제트 원 A나노 원 알파나노라 그러죠. 그걸로 바꾸려면은 신규 투자하는 거에 거의 7, 80% 수준으로 투자비를 들어서 다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20나노대로 만드는 걸로 그냥 놓고 그러네요. 디램을 삼성은?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네. 바꾸면 네. 감가상각 다 끝날 라인으로 갖고 오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 구조가 재밌어집니다. 자, 이미지 센서 내가 만들어. 근데 감가상각 없는 데서 만들어.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디램은 누가 만드나? 삼성전자가 직접 만들면 네.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미지 센서 처리하는 이 시그널 프로세스는 누가 만드냐? 삼성전자 시스템 LSI에서 만들죠. 예.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여기가 좋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소니의 주장으로는 네. 나의 이미지 센서가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거는 하이엔드 카메라에서가 그럴 수가 있는 거고 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뭐 기술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럼 소니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내가 투자할 거 아니면 거기도 파운드리를 찾아야 돼요. 삼성이네. 아니요, 근데 경쟁사니까.
저 TSMC. 그래서 지금 TSMC랑 소니가 자꾸 만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근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럼 그 D램 라인 가지고 뭐 할 거냐? 거기도 이미 센서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제품 경쟁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가운데에서 고해상도로 하면 당연히 필요한 D램도 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그림이기 그래요. 때문에 마켓 쉐어도 늘어날 것이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아이폰 12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 나온다는 거? 이렇게 말은 많은데 네. 뭐가 이렇게 정해진 게 없는지. 아, 이게 네. 상반기 때는 사실 그 ASML의 그 이 EUV 장비 딜리버리가 늦어지면서 예. 이제 문제가 되게 심각해질 거다라고 봤는데 사실은 화웨이가 이제 손을 떼게 되면서 캐파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게 중국 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막 계속 홍수나고 막 자재 공급 부족하고 사람들 모으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7, 8월에 거의 생산이 없었던 거죠. 아이폰 중국 공장? 네. 예. 사실은 이게 그 중국 쪽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판매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생산하고 출하도 같이 안 좋았어요. 아... 뭐 지금 한반도 크기보다 더 큰 데가 아, 우리하고 틀리대매 우리는 저 집에 갔다가 불어 오는데 걔네들 네. 갔다가 거의 스테이 해버린 애들 못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7, 8월에 아이폰 서플라이 네. 체인들은 아마 실적이 그다지 좋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네. 보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9월부터 지금 좀 정상화가 되고 있고 네. 10월 달에 나오게 되면은 저희는 사실은 적게는 7,500에서 좀 세게는 8천만 대까지 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아까 저희가 서두에 시작할 때 5G에 대해서 장비 투자를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아이디어지만 네. 최초의 5G 가입자를 아이폰 가입자를 서로 네.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주로 마케팅 비용으로 쓰게 될 거라서 저희는 4분기에 아이폰 서플라이 체인들은 3분기는 저는 생각보다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예. 3분기에 만들었었던 그 부품들은 4분기에 출하가 많이 되면서 이제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LG 있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거? 뭐 그런데도 이제 역시 카메라 모듈 공급하니까 3분기보다는 좀 더 4분기가 실적이 그래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얘기의 범위와 얘기의 깊이와 이런 것들이요. 역시 좀 다르다. 제가 그래도 몇 개월 동안 계속 아유,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고 잘 꼬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자주 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IT 섹터가 좀 많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 김영우 이사께서는 조금 큰 범위에서 이 얘기를 이제 가전이다 뭐 또 아까 저는 굉장히 와닿는 게 그 베스트바이라든지 롯데하이마트 같은 데서 예전에 뭘 샀나 또 지금은 뭘 사나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삼성전자나 LG전자류에 이런 브랜드 파워가 있고 구색을 다 갖춰놓은 회사들이 선택될 가능성 그리고 영업 판관비가 그만큼 절약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막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IT 섹터에 관련해서는 그 SK증권의 김영우 이사를 여러분들께서 댓글창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그 힘으로 제가 계속해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